떨쳤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난 상태인데 씻는 것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씻으러 가볼까요? 너무 많이 먹었죠? 어제 막걸리를 마셨거든요. 숙취가 굉장하네요.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아쿠아 트리트먼트 클린 앤 클린이라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되게 피부가 촉촉하게 잘 씻겨요. 국물 많이 돼서 코 이런데 코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. 피지가 많이 보이는데. 오해졌나요? 확실히 이번에 좀 촉촉해서 속당김이 없다? 이제는 좀 샤워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제가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씻고 그것까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. 지금 이제 세수를 마쳤으니까 좀 몸을 씻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오늘 퉁퉁 부은 날에는 이 세탁비를 얼굴에다가 바르고 관리사로 얼굴을 붓기를 쭉쭉 빼줄 거예요. 쭉쭉 짜줘요. 혼자 하다 보니까 보이시죠? 엄청 엄청 많이 짜줘요. 얼굴에다가 마음껏 목까지 톤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그냥 막 발라줘요. 이렇게 많이 발랐잖아요? 발사로 쭉쭉쭉 밀어줘요. 이렇게 살살 피부가 약해서 조금만 손대도 금방 빨개지거든요. 밀어서 쓸어주고 쓸어주고 이렇게. 그 여기가 쓰레기통이라고 해요. 완전 노폐물들이 모이게 되어가지고 잘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까지 같이 이렇게 줘요. 겨드랑이도 같이 쓸어줍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씻는 거예요. 저 얼굴이 엉망이죠? 피부도 좋아지고 붓기가 쫙 퍼져요. 이제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.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걸로 마스크팩을 붙이고 머리를 말려보도록 할게요. 그냥 초차를 일착시킨 후에 남은 것도 붙여. 그것을 이제 머리를 말려. 완료가 됐습니다. 좀 두들겨주고 스며들게 두들겨줘요. 자 이제 그럼 이렇게 손막을 이렇게 살짝 바르잖아요.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. 바르잖아요. 그냥 발라도 피부 광이 완전 정말 인생템이에요.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보시면 광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이나?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줍니다. 달바꺼 양을 이 정도 이렇게 콩콩콩 콩콩콩 목까지 발라줘요. 이렇게 저는 베이스를 이걸로 모공 베이스를 쓰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 파는 어뮤즈 01번 이거 쓰고 있어요. 제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물광도 나고 살짝 코에만 발라줍니다. 여기까지 같이 이게 리퍼프가 아닌데 전 퍼프를 되게 자주 빨아주거나 자주 새 걸로 교체를 해줘요.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얇게 쓸어줍니다. 벌써 물광이 막 엄청. 제가 요새는 막 예전에는 매트한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매트한 거를 고집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쩍쩍 갈라져가지고 차라리 좀 처음에는 좀 촉촉할 수는 있어도
시간이 지나면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먼저 붓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퍼프로 같이 이렇게 톡톡톡톡톡 같이 와 떨어졌다. 이렇게 떨어뜨린 퍼프는 전 바로 화장실로 던집니다. 떨어진 건 안 써요. 마지막 립까지 오버레이해줘요. 촉촉하죠? 이렇게 발라줍니다. 이렇게 끝났어요. 마지막 좀 아이라인을 좀 살짝만 해볼까요? 아니 아니 운동하러 갈 때 너무 이건 헤비한 화장이 되겠네요. 오늘의 룩에는 지우는 게 어렵겠다. 완성! 좀 다른가요? 똑같나? 아니야 똑같진 않지.